정말 이 두 분은 손절 있잖아요. 술이라도 있으니까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. 자, 우리 강재준 씨, 이은영 씨 결혼식이 굉장히 네. 화려했다고 합니다. 아, 성황이 찾아요. 예, 방송 3사 개그맨들이 총출동했었고 사회를 유재석 씨가 맡고 축가를 성시경 씨가 맡고 말도 안 돼. 진짜. 근데 특히 성시경 씨는 신분이 없으면 그 어떠한 그 축가 부탁도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데요. 네. 어떤 곡 불러줬어요? 두 사람. 와. 원래 두 사람이란 노래가 되게 음역대가 높아서 조금 힘드시면 안 하신다고도 하더라고요. 근데, 이제 일본 제가 불러달라고. 어우 진짜? 부탁을 했더니 오케이 바로 콜. 그것도 일본 여행 중에 끊고 잠깐 와서 네, 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불러주시는데 이제 은영이가 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이제 눈물을 퍽퍽 흘리는 거예요. 일단 저희가 10년 동안 사귀었던 그 개그하면서 이렇게 사귀었던 그 연애했던 기억이 막 주마등처럼 제목이 진짜 그 곡 자체가 되게 예전에 너무너무 그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성시경 씨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성시경 씨랑 결혼하고 싶더라고요. 뭐라고? 그 양반일 만하다니까. 그래서 귀를 잃으시면 간다. 귀를 잃으시면 간다. 아니야. 미쳤어? 세상에 남자한테 멋있다. 솔직한 거야. 아 문제의 그 장면. 야 진짜 멋있으시다 근데 성시경. 온다 온다 온다. 네, 저 울어요. 얼굴 나 한번 보고 더 울어. 지금 보고 한번 더 울잖아요. 아 멋있다. 뭘 멋있어요 지금. 야 멋있다 진짜. 근데 이제 결혼식 날 장모님께서 결혼식 한 시간 전인데 한복을 안 가져오신 거예요. 아~ 어디서 집에서? 집에서. 엄마가 옷걸이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옷걸이만 가지고 한복을 안 가져오고 난리가 너무 긴장해서 자, 다 챙겼지? 자, 하자, 하자, 가자, 가자. 그리고 아, 자, 한복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열었는데 옷걸이만 딱 이렇게. 네, 정말 옷걸이만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장인어른께서 이제 입장을 하잖아요. 와이프랑. 근데 이제 입장을 하는데 얼굴 빨개지셨는데 은영이는 그 눈치 없이 그냥 거기서 막 웃기는 거예요. 이러고 막 까부는 거예요. 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버지랑 이제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그 감정 폭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맞아. 울컥하는 게. 눈물이 나더라고요. 맞아. 근데 맞아. 그 화장이 지워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, 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댓글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. 지식인 같은데. 근데 어떤 분이 그 샤이니의 링딩동을 부르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로. 링딩동, 링딩동, 링딩동. 이걸 하면은 눈물이 안 난대요. 그래서 진짜 속으로 그 노래 부르면서 제가 입장을 한 거예요. 어 예쁘다. 아, 예쁘다. 아, 진짜. 예쁘다. 파워숄더 입었네. 아 저래서 아 일부러 저랬구나. 아빠는 지금 손을 꽉 주신 것 같은데 안 되려고? 아 지금 링딩동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링딩동.